2인 총 앞집 1만원이면 바닷가 8호 앞 너무 깨끗한 글램핑에서 숙박은 물론 3시간 무한리필 삼겹살과 목살, 소시지, 주인장의 10년 정성이 코스란히 담겨있는 된장찌개, 보슬보슬 따끈한 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과 쌈까지 깔끔하게 반합에 담겨 제공해주는 글램핑 앤 펜션이 있습니다. 여행 오면서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아도 되니 완전 편하죠. 여기다가 캠핑 감성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작까지 무료? 와 대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족구장, 미니축구장까지 흙바닥이 아닌 잘 관리된 깔끔한 환경에서 침묵을 다지며 재미나게 즐길 수 있죠. 이외에도 실내 방방장, 수영장, 오락실, 코인노래방, 그리고 바로 앞에는 항암포의 수욕장이 있어 바닷물놀이와 해루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으로도 너무 좋죠. 에이 나는 글램핑보다 펜션이 더 좋은데? 펜션은 더 저렴해요. 똑같이 무한리필 바베큐를 즐기면서 빌라형 펜션에서 숙박하고 글램핑보다 만원 더 저렴한 2인 총 합 10만원의 이용이 가능하죠. 단, 불멍할 수 있는 장작은 사용 불가합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안정, 전화로만 예약 가능한 가성비 대박 태안 센티마르 펜션. 광고 아닌 내돈내산 후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163-27 센티마르 펜션에 도착해 안내신 및 매점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글램핑 18호를 배정받아 이동했어요.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계시네요. 글램핑 앞에는 프라이빗하게 불멍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장작과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천연 야자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통 펜션 놀러가면 숙박만 따로 2만원 결제하는데 11만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진짜 대박이죠? 4인까지 사용 가능한 글램핑은 왼쪽 싱크대와 각종 식기류, 슬리퍼가 인원수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여분의 캠핑의자,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화목난로, 그리고 테이블까지 완벽한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글램핑 내부가 더럽거나 낡았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깨끗해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조명까지 켜니까 아득하고 낭만적이더라고요. 성인 4명까지는 충분히 지낼 수 있는 크기로 첫인상 2000% 합격! 전기 벽난로, 와이파이, TV, 테이블, 좌식의자, 헤어드라이기, 옷걸이, 거울, 침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에어컨까지 완벽했지만 저는 전기 벽난로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바람도 나와서 겨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밥솥이 있었지만 저희는 무한리필 바베큐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만 술과 음료 보관용으로 사용했어요. 너무도 깨끗하고 폭신한 침대와 추가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바로 옆에 화장실, 우와! 샤워기, 세면대, 좌변기가 조금은 작은 공간에 위치해 있지만 너무너무너무 깨끗해요. 냄새 천이 안 나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누와 치약은 일회용으로 샴푸, 트리트먼트, 보디와시는 대용량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대충 글램핑 구경을 마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제공해주는 무한리필 바베큐를 즐기기 위해 다시 안내신 및 매점으로 갔습니다. 매점에는 다양한 술과 음료, 과자, 라면, 폭죽까지 웬만한 바닷가 편의점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꿀팁! 저희 파파트랩을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점 5,000원 이용권! 체크인 하실 때 관리인분께 파파트랩을 구독자 인증하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한리필이라고 했는데 반합세트에 삼겹살, 목살, 소시지, 야채와 반찬까지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손도 많이 가서 사장님이 힘드실텐데 먼 길 오신 손님들께 빠르고 깨끗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따로 담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된장찌개, 우와 너무 맛있어요. 된장찌개 장인분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으니 된장찌개와 밥만 담아서 바로 숙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리필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이야 숯도 일반 숯이 아닌 천연 야자숯을 사용합니다.
이게 불도 잘 붙고 오래가며 고기 그름도 적어 맛이 좋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만나게 구워볼까요? 정성스럽게 담긴 고기와 소시지부터 굽는데 소시지 칼집도 나 있습니다. 와, 디테일 대박. 맛있게 구워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야채와 밑반찬에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술 한잔 같이 하니 캬, 너무 좋아요. 고기 맛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캠핑이죠. 맛있게 고기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폭죽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닷가로 내려가 보니 뭔가 본격적인 불꽃놀이가 준비되고 있네요. 우와, 멋지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준비해주신 참나무로 불 멍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맛나게 즐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펜션 주위를 돌아보는데 어제 늦게 도착해 보지 못했던 즐길거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선 족구장이 흙바닥이 아닙니다. 보통 펜션은 흙바닥에 대충 그물만 걸어놓고 여기가 족구장이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족구장을 만들어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미니 축구장도 인조잔디로 쫙,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축구장 옆 건물 2층에는 오락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규모가 웬만한 유흥가 오락실 크기입니다. 재밌는 게임도 많고 다양해서 남녀노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요 코인노래방, 요게 은근 요물이죠. 술 한잔 먹고 노래 한자락 부리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잔돈 교환기도 있으니 현금 준비해 오시면 재미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내 방방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오셔도 즐기기 좋은 펜션이죠. 그리고 바닷가 바로 앞이라 펜션에서 호미와 바구니를 빌려 조개를 잡아도 재밌고요. 자, 이번에 제가 이용한 센티마르 펜션 이벤트 금액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한정으로 글램핑장 무한리필은 11만원, 펜션 무한리필은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램핑장은 안내해드렸으니 펜션도 궁금하시죠? 청소가 끝난 룸을 관리자님께 잠시 말씀드려 촬영해봤습니다. 화이트톤으로 아주 깔끔한 내부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싱크대와 인덕션, 이외 주방기구들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객실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전기밥솥, TV, 그리고 화이트톤의 깨끗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죠. 역시나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펜션도 무한리필 바베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맛있는 고기를 드실 수 있죠. 만원 산 대신 글램핑처럼 장작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아, 제가 방문한 날은 비가 와서 주위를 많이 돌아보지 못했는데도 바닷가 무한리필 바베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는 펜션이었습니다. 센티마르 펜션에서 맛있는 바베큐와 감성 넘치는 1박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파파트래블 두드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